공항까지 거리도 멀고 태풍 불면 결항되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발이 묶이고 지연도 자주 발생하고 날씨에 따라 힘겨울 수 있는 제주도 가는 길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ktx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제주도로 가는 ktx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는데 왜 지금까지 제주행 ktx는 볼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KTX가 다니거나 다닐 예정입니다. 작년 기준 연간 1,400만명이 육박하는 사람들이 찾고 올해는 이용객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 국내선 노선 중 가장 많은 여객을 실어 나는 곳은 김포에서 제주를 오가는 노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용객도 많으니 제주도로 가는 KTX 논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행 KTX, 그 시작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7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2007년 9월 전라남도와 제주도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제주시를 잇는 해저 터널 건설 계획 추진에 목소리를 내면서부터였습니다. 이때 해저 터널 구상은 완도에서 보길도를 교량으로 그리고 보길도에서 제주도 73km를 해저터널로 짓는 구상으로 당시에는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해저터널 구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에서 보다 발전하여 서울과 제주도를 ktx로 연결하자는 구상은 2008년에 나왔습니다. 기존 호남 고속철도를 연장하는 것으로 목포에서 제주까지 총 길이는 167km 이 중에서 목포에서 해남은 지상 해남에서 보길도 구간은 해상에 교량을 놓고 보길도에서 수자도를 지나 제주도까지 73km를 해저 터널로 건설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추자도에서 보길도 구간이 해저 터널로 구상된 것은 이 구간의 수심이 160m에 달하기 때문이었는데 당시에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에서 공사 완료까지 11년을 잡고 예상되는 공사비는 14조 6천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를 연결하면 2시간 26분 정도가 걸리고 목포에서 제주까지는 40분 정도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주에서 목포까지 해저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제주도로 향하는 KTX 추진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듯 했으나 사실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제주도에서는 이 제주 해저터널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갈렸다고 합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접근성이 개선되어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으나 제주도로 KTX가 놓이게 되면 섬이라는 제주도의 매력이 상실되고 당일체기 이용객이 증가하여 제주도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감소될 것 그리고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와 경제력을 흡수하는 집중현상 즉 빨대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제주해저터널 외에 또 하나의 숙원사업이 있었으니 바로 제주신공항이었습니다 언제 착수하여 지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제주해저터널보다는 우선 제주신공항부터 건설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주해저터널 추진을 요구하는 전라남도의 입장과 제주해저터널의 시큰동안 제주도 이렇게 둘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호남고속철도는 현재 광주송정역에서 목포역 구간을 기존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경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가지고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구간은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을 직선으로 있는 것이 기본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측에서는 무한공항 활성화 그리고 제주해저터널 건설 등을 감안해 무한공항으로 경유하는 고속신선을 요구했고 그러자 기존선을 활용하고 무한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대안까지 등장했습니다. 무한공항으로 경유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주해저터널 연계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후 고마권역에서 우한 공항을 경유하여 목포로 향하는 노선이 확정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2년 7월에는 제주 해저터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보다 그 사이 사업비가 더 늘어났는데, 육상과 해상을 시속 350km 선로로 만들 경우에는 무려 20조 813억 원, 해상 구간을 시속 200km로 선로로 할 경우에는 17조 6,740억 원이 필요하며, 총 사업기간은 1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속 300km 기준, 서울에서 제주까지는 2시간 18분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경제성이 낮게 나와 사업 추진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기에는 해저터널 공사에 따른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단기간의 추진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과다한 비용 등의 이유로 제주해저터널이 포함되지 않게 되면서, 2007년 이후 급부상한 제주해저터널이 놓일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제주 해저터널을 만들어 제주도로 KTX를 보내는 이야기는 사실 계속 나오기는 했습니다. 2017년,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자체 타당성 조사 노선에는 무한공항을 거쳐서 영암, 해남 땅끝마을, 보길도와 추자도를 거쳐서 제주도로 향하는 노선으로 시속 250km로 지을 경우에는 약 21조 원, 시속 300km 기준으로 지을 경우에는 25조 원이 예상되었고 2019년, 완도군에서 건의한 노선은 목포에서 영암, 해남, 완도를 지나 제주도로 향하는 노선으로 노선 길이가 길어져 공사비는 더 많이 들지만 해남군과 완도군 경유에 따라 신규 수요가 창출되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이후에도 제주 해저터널을 통해 제주도로 KTX를 보내자는 요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와 이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 문제, 그리고 제주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향하는 KTX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빠르기는 해도 비행기라는 교통수단 특성상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주해저터널 이야기가 계속 겨울에 특히 많이 나온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제주도를 향하는 ktx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연휴 마지막 날 제주 지역에는 폭설과 한파, 강풍이 예보되면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 편을 이용하려던 약 3만여 명의 발길이 묶여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겨울철 뿐만 아니라 태풍이 오거나 강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제주도 비행기 편이 결항되었다는 소식은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KTX 등 기차는 폭설에도 무더기로 운행이 취소되는 일은 거의 볼수 없으니 이런 면에서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철도라는 교통수단이 필요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를 향하는 KTX가 놓였을 경우에 소요 시간 측면에서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8년 당시만 하더라도 2시간 26분 정도를 예상했지만 여기서 2시간 26분이 실현 가능한 수치인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현재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KTX가 익산역 딱 하나만 정체하는 1시간 36분이고, 광주송정역에서 목포역이 33분이 걸리니 여기서만 2시간 9분 정도가 걸립니다. 여기에 40분을 더하면 이 정도 정차역 수준으로 2시간 50분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광주송정역에서 무한공항을 지나서 목포까지 고속신선을 짓고 있지만 여긴 소요시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으니 실제 운행 소요시간은 2시간 50분 이상. 정차역이 중간에 많으면 3시간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래도 시 외곽에 있는 공항 대비 기차역의 접근성, 비행기 이용 전 필요한 탑승 수속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호남 고속철도가 경유하는 충남 전북,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교통수단이 추가된다는 점에서는 KTX가 생겼을 때 비행기 대비 크게 우위를 점하는 것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 그리고 수심이 깊은 추자도에서 제주도 구간의 고수압 공사, 개통 후 운영했을 때 해저 터널 안전성 등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고려할 분이 많은 것이 바로 제주 해저터널입니다. 이렇게 2007년부터 이어져 온제주도를 향하는 KTX의 논의 과정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지금 당장은 제주행 KTX의 추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